병무청이 지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355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병무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병무청이 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현재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입니다. 전체 355명으로 병무청은 이들의 이름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병무청이 작년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31살 은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은 씨는 재작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가 이병을 위한 가사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채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는데 병무청은 이를 거부했고 귀국을 명령했지만 은 씨는 이에 불복한 바 있습니다. 은 씨처럼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7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역병 이병기피가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는 46명으로 뒤를 이었고 병역판정검사기피, 대체복무소집기피 순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한뒤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병역의무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이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공개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